대통령실의 그 발언이 이 자들이 권력이체에서 지금 범죄를 자백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에 불법으로 개입했잖아요. 노골적으로. 이건 정당법 위반이 되고요. 당무개입.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도 대통령실이 진두지휘 한다는 걸 지금 본인들이 자백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권력이체에서. 계속 영장 청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직권남용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 제일 먼저 감옥 갈 거라고 제가 장담했는데 그렇지. 두 번째로 문제가 될게 국민의힘 경선에 불법으로 개입한 거. 그다음에 이재명 수사에 대통령실이 직접 계속 영장 청구해서 괴롭힐 거다. 지금 이 사람만 갖고도 대통령 탄핵 가능하죠. 이것은 저는 냉정해 보면 탄핵사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불법적으로 계속 수사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경선에 개입하고 공사에 개입하고 그렇지. 관저 예. 총공과 김건희 기본적으로 헌법 이런 것 수호 의지가 없는 예, 이런 것들은 거죠. 당연하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고난을 마구 남용하는 거거든요. 네. 형사처벌이 확장되기 전에 탄핵 재판이나 헌법 재판하면 이건 탄핵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상하잖아요. 예. 어떻게 대통령실이 보통 예민한 수사 뭐라 그래요? 대통령실에서는 예민한 이실에서 입장을 낼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보통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 계속 영장 청구할 거래. 이것은 검찰 지들이 장악해서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범죄를 자백한 저는 이 겁니다. 메시지가 윤석열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윤석열의 메시지라고. 누가 대통령실에서 그딴 소리를 할수 있겠어요?